네, 다음 동작은 딸지 스트레치 동작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태린 씨, 우리 그대로 엉덩이만 한번 들어주실 거예요. 자, 이때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이고요. 옆으로 봤을 때 머리끝과 무릎이 딱 일자가 만들어지셔야 되고요. 엉덩이 쏙 안으로 말고 배꼽은 살짝 짚어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리시면 돼요. 자, 손은 태린 씨 앞으로 나란히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태린 씨, 우리 복부, 하복부 조금만 넣을게요. 그렇죠. 요 고관절 완전 수평으로 펴준 상태에서 자, 발등은 바닥 꾹 눌러내고, 너무 불안정하시면 발가락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태니 씨 어때요? 어떤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건 거?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우리 일자로 가능한 범위까지만 내려갈 거야. 요 정도 좋다. 그리고 올라와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후, 허벅지 앞에 엄청 타이트하게 당길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요. 다시 셋. 복부와 힙과 허벅지 앞 삼각형으로 딱 힘을 주셔야 돼요. 올라오고 앞에 멀리 바라보고 두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후, 마시고 라스트 한 번은 2초 정도만 유지 한번 시켜볼게요. 2, 1, 챙겨옵니다. 엄청 아프죠? 네. 자, 이때 너무 무리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살짝만 넘어가도 앞에 자극 많이 오실 거예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태린 씨, 우리 조금만 난이도 하나 올려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엉덩이 들고 손 앞으로 나란히. 자, 이때 내려가는 건 동일해요. 근데 팔을 한번 쓸게요. 내쉬면서 팔을 오픈함과 동시에 같이 동시에 내려가.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복부 엉덩이 힘 다시 주고. 그렇죠? 자, 그대로 내려가 봅니다. 천천히. 다윈, 오픈. 이제 면적이 더 넓어져서 힘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가지고 와요. 좋아. 두 번만. 둘. 약간 허벅지 터질 정도로. 그렇지. 마시고. 라스트 한 번만 더. 셋. 버텨, 버텨요. 2, 1. 챙겨올게요. 내려가 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자, 허벅지 앞 셀룰라이트 많으신 분들이나 허벅지 앞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 이 운동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